루타. 안녕하세요. 루타고고의 루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예, 반갑습니다. 오늘 뭐 다른 게 아니라 델리온에서 또 새로운 제품이 출시돼서 제가 또 막 이 신선한 걸 들고 왔습니다. 일명 초격차 애기입니다. 예. 일단은 상세한 설명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제품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. 자, 보여드릴게요. 뭐 멸치의 유인제는 그대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오, 좀 약간 닭털이 좀 바뀐 것 같네요. 이렇게 보시면은 닭털이 되게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새로운 특징을 보니까 이 뭐 자개무늬, 예, 이게 약간 좀 전에 거보다 좀 더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전부 다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아요. 오로라 이런 무늬도 되게 좀 더 디테일해진 것 같고, 그리고 바늘도 보면 이게 카본 소재로 이게 지금 바뀌어 있다고 그러거든요. 카본 소재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늘도 약간 더 정교해진 듯한, 네, 여기 보시면 좀 더 정교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.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애기 바디로서는 뭐 무난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. 예. 그거는 뭐 우리 그 고객님들이 판단할 문제일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요거 초격차 애기 상세 설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초자격 애기 색상은 요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여섯 개만 이렇게 선택해서 이쁜 걸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 초자격 애기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, 올로라 홀로그램 자개 무늬를 사용했고, 세계 최초의 빛반사와 오로라 빛반사 시트와 고휘도 필름을 사용을 했고요. 바늘 같은 경우는 카본을 사용을 해서 만든 바늘이라서 좀 더 가볍고 섬세하고 디테일해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. 올로라 홀로그램 자개 무늬 같은 경우는 무게 속껍질 자개처럼 초록, 보라, 파랑, 자주 실버, 은빛 컬러로 혼합해서 만들었고요.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운 거를 강조를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두 종류들이 그 공격성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네요. 이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전부 다 쭈꾸미나 갑오징어나 이런 두 종류들이. 자, 초자격 애기에 대해서 설명 다 드렸는데요. 어떠십니까? 저는 일단 기대감은 있고요. 애기 보기만 해도 이번 가을에 제가 이제 쭈꾸미하고 갑오징어로 할 건데 되게 기대가 돼요. 어때요? 이번에 제가 요거 들고 100마리 잡는 거 한번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. 저는 솔직히 말해서 루어는 거의 초짜 수준인데, 제가 만약에 이 애기를 들고 100마리 이상 잡으면은 이 애기 인정해 주실 거죠? 제가 꼭 이 애기로, 초자격 애기로 잡아서 100마리 꼭 올려보겠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이상 루타였습니다. 아! 그리고 8월 22일 날 출시가 되니까 꼭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루타였습니다. 바이바이. 고맙습니다.